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8일입니다.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대북송금 1심 유죄가 나왔는데 어저께 이화영이가 그것은 바로 이재명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에게 선고된 것과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 바로 이러한 탓을 제하의 글입니다. 솔직히 해서 이재명이가 이제 처벌이 된다면 여러 가지 건으로 처벌된다면 이보다 형량은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설자는 어저께 이재명이가 유죄된 게 바로 이재명의 유죄 선고 내린 거 다름없다는 바로 그런 얘기가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테이마가 딱 나오면 이거는 사실로 굳혀졌다라고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상 싶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속된 말로 한마디로 치가 떨립니다. 왜 치가 떨리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야당 민주당이 이렇게 이상한 당이 되리라고도 몰랐고 이재명이가 이것을 이끌면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난도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로 굳혀졌습니다. 이재명은 한마디로 무서운 사람이자 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절대 다수인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 앞에서는 일개 날개짓을 하는 모기 밭은 하루살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하루살이 운명이 우리 앞에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민주당 그 이재명 측근인 그 이화영이가 경기도 부지사를 했죠. 이 대북관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경기도 지사 이재명이가 하고 있을 때 문재인이가 끼어주질 않았거든요. 북한에 갈 때도 이재명이를 그렇게 끼어달라고 해도 안 끼어줬어요. 안 돼.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평화부지사라는 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화영입니다. 바로 그게 이 돈들이 출처가 되고 돈의 왕래가 되고 하는 구멍이 여기서 나 있었다는 것이 어저께 재판 판결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자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입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돈을 북한에 대납을 해줬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을 대납해서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결과가 바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았다 이런 얘기로 나오는 겁니다. 수원지법은 이 중에 394만 달러를 왜곡한 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외환거래법 위반. 또 이 대표 방북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쌍방울이 대신 납부를 해줬습니다. 수원지법은 이 중에 394만 달러를 왜곡한 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고 이 대표 방북비용 300만 달러 중에는 200만 달러가 북측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등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쌍방울에서 차도 받고 또 뭐 돈도 받고 뭣도 받고 많이 받았죠. 이게 지금 나타난 게 지금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화영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마 여러분 저 보셨겠지만 그 변호사라는 자가 세상에 이런 변호사도 저는 난생 평생 처음 봤습니다. 나와서 꽥꽥 소리를 지릅니다. 거위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편파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말이죠. 나 그런 변호사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쌍시옷 비읍이라는 거 있죠? 두 자를 딱 올려놨다는 겁니다. 까만 바탕에다가 하얀 글자로 쌍시옷 비읍. 욕 있지 않습니까? 욕. 한번 제가 해볼까요? 예, 제 입이 더러워서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쌍시옷 비읍이란 욕을 갖다 거기다 딱 집어넣었습니다. 욕설. 욕설이라고들 칭합니다. 욕설이 아니면 거기다 뭐하러 쳐놨겠습니까? 깨끗하게 말을 써놓지. 욕설을 할수 없는 욕설이 거기 딱그두 글자가 박혔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게 뭡니까? 변호사가. 변호사까지 다 닮았습니까? 전부 다? 사실은 말이죠. 이화영 씨는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했지만 국민 모두 다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예견을 다 대충 했습니다. 대충 예상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사실 인정했잖아요. 거기 쌍방울 직원들이 다 인정했고 자기들이 돈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 몰아가지고 했다는 거다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딱 내놨습니다. 영수증. 그러니까 이 영수증을 안 받았으면 꼬딱없이 당하죠. 영수증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그 북한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경기도 이재명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이 이재명의 평화부지사가 바로 북한하고 채널 연결자 아닙니까? 그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도 돈을 갖다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딱 갖고 있으니까 뭐 이건 빼도박도 할수 없는 거고 조작도 할수 없는 거고 아주 정확한 진술 증거죠. 재판부는 이런 증거를 인정했다 이겁니다. 안할 수가 없죠. 북의 거액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서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 하고 질책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말이죠. 이재명에 대한 언급은 안 합니다. 없죠. 하지만 이재명이가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미 보냈는데 그 공문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개 다돼 있습니다. 북측이 방북 대가를 요구하니까 쌍방울 김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것이 바로 수사 결과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은 몰랐다고 또 오리발입니다. 오리발, 닭발, 뭐 없으면 뭐 호랑이 발이라도 내밀 겁니다. 그러나 이화영은요, 이재명이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몰래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 씨는요, 이화영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분명히 해놓고 부인이 와서 소리를 법정에서 지르고 냅다 뭐 소란 한번 피우고 난 다음에는 싹 말을 바꿔서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강압에 못 이겨서 아니면 또뭐 회유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절대로 아니다. 이 사건이 이화영 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재명이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방북 비용이 들어있잖아요. 이씨 변호인도 얼마 전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얘기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 시도를 했습니다. 알아서 기어 판사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 겁니다. 이화영이 변호사가 얼마 전에 법정에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차기에 될 사람이다라는 걸 암시를 주는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압박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가만 안 있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위협 커뮤니케이션까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막판에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검찰청이 검사들이 술을 같이 술판 벌였다고. 이건 세상에 이건 음모치고 참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상상 못할 음모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갖다 수사하겠다고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이번 선거 다 끝나고 지고 나니까 말이죠. 뭐라 하냐면 수사검사들 다 탄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탄핵검토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국회의원을 이런 자들을 시켰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킨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안 시켰다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켰길래 지금 저런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있고. 민주당과 이화영 씨는요, 한마디로 도를 넘는 사법방해를 여기서 멈춰라.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나갔다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어난다. 이 국민들이 일어나면 4.19 혁명 같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치안의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딱 중립만 지키고 있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또는 만약에 부정적인 이런 돈으로서 국가기관을 회유했다든가 아니면 국가에 재직하는 이 큰 거대한 판사, 검사들, 사법부들을 갖다가 희롱, 농락을 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은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화영이 변호사가 쌍시옷 비읍이란 말을 갖다가 페이스북에다 크게 두 글자를 딱 박아놓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뭡니까? 예?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려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디로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공천이고 뭐 저 하는 걸 봤죠. 행태를 봤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속성은 전체주의입니다. 공산주의나 나치스나 사회주의나 이 길입니다. 자, 이렇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꼼짝들 못하게 졸졸졸졸 따라오게 가스라이팅 그런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졸졸졸졸졸 따라다닐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거 뭡니까 이거?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국민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쳐대도 국민들이 부릅뜨질 못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뽑아댔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다. 오죽하면 오늘 사슬자에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대북송금 1심 유죄 받는 것은 이재명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자, 지금부터 치열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국민들은 단합해서 이들 이재명 당을 상대로 자유와 민주를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녕히 계십시오.